분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. 아, 꺾인 옆돌리기 굉장히 좋은데요. 네. 내가 최대한의 어떤 스트로크를 해도 공이 무리하게 끌리지 않도록 당점을 아주 잘 쓴 것 같아요. 다시 보실까요? 자, 밀리지 않고 그냥 바로 분리가 되면서 짧은 각이 네. 그대로 형성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매치에 훈련이 많이 돼 있다는 뜻이겠죠. 네. 저 각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구사를 했던 안토니오 모테스. 뱅크샷. 자, 당점 굉장히 조심해야죠. 네, 네, 성공. 64강의 첫 뱅크샷 득점. 몬테스 선수도 인터벌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눈에 딱 들어오면 바로 시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네요. 아주 두껍게 그리고 밀어서 네 회전력 살아 있습니까? 3로 바로 네, 네 성공 좋은데요. 네 흰공 절대 내려올 수 없도록 아주 두꺼운 두께로 처리하면서 또 저 상태에서 너무 아래쪽 당점을 쓰면 각을 만들기가 어려워지죠. 예 아주 강